안녕하세요. 림바 따라잡기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옷은 요거예요. 자, 브라우스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패턴에서도 난이도가 있고 봉제에서도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은 요번 시간에는 제 림바가 패턴을 위주로 떠드릴 거고요. 만드는 거는 리틀 따미 분들이 요 카페에 올려주실 거예요. 미리 만들어 보시고 리틀 따미 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답해 드릴 겁니다. 오늘 할거 먼저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 브라우스 전체적으로 돼 있고 뒷부분에 요크 들어가 있는데 처음 배우는 거네요. 후라시라고 해서 이렇게 접는 방법이 나올 거고요. 앞에 요크도 그렇네요. V넥인데 V넥에 접는 이렇게 주름처럼 잡으면서 될 거고, 자, 요 부분 밑단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뒷부분 카라도 지금 카라가 너무 높지는 않아요. 너무 높지는 않고 목을 좀 파고 카라를 달아서 준 건데 보시면 되고, 자, 진동이 굉장히 깊어요. 진동이 거진 허리까지 와서 소매통이 굉장히 넓으면서 끝부분에 셔링 잡아줄 것 같아요. 차이나식으로 돼 있고 앞에 부분은 V존으로 파져 있습니다. 앞뒤 기장이 틀리고요. 자, 그럼 패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와야지 되는데 기장을 볼게요. 기장을 뒷목 점사부터 기장을 살짝 보니까 한 10을 덮어서 30인치 정도는 좋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립바도 30인치 정도를 놓아 볼게요. 자, 30인치 정도 놓은 다음에 선을 하나 쫙 그려 주시고 뒷부분 뒷판 원형 패턴을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뒷목점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고정해 주시고 카피. 자, 그 다음에 뭐죠? 품을 얼마큼 줬는지 제가 살짝 보니까, 와, 품이 굉장히 넓어요. 품이 최소 한 4, 5인치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품을 양쪽 이렇게 잡았을 때 4, 5인치 정도 잡은 것 같은데, 한 5인치까지도 잡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뭐 너무 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한 3인치 정도만 품을 갈게요. 품을 3인치 정도, 원형에서 품을 3인치 정도만 가서 똑바로 H라인으로 그려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똑바로 연장해서 놓았더니, 어깨 부분을 살짝 보니까, 살짝 자기 어깨보다 큰것 같아요. 본인 어깨보다 어깨가 살짝 정도,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어깨가 살짝 큰것 같아서 1인치 정도만 어깨를 크게 놓아 볼게요. 원 어깨보다 1인치를 좀더 크게 놓고, 자, 여기 허리까지 놓을게요. 자, 아까 보니까 진동이, 와, 많이 커요. 거진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허리까지 진동이 내려오니까, 자, 깨서부터 진동을 살짝 이렇게 자가 모자라죠. 자가 이렇게 거인 자가 없으니까 느낌상 이렇게 살짝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다시 자로 이렇게 선을 만져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자, 진동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1인치 크게 하고. 자, 보니까 뒷부분에 요크가 들어가 있네. 요크가 좀 넓게 들어가 있는데, 좀 이따가 하겠지만 원 요크가 여기 몸판에 달리는 거는 1인치 정도 윗부분에 달릴 거예요. 요게 근데 접어서 되는 후라시라고 이쪽에서는 공장용으로 쓰는데, 후라시가 한 1인치 이상 되는 거니까 원 안에까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7인치 정도만 볼게요. 뒷목 점사부터 7인치 정도 이렇게 놓고 조금 있다가 한 1인치 정도나 이렇게 후라시라고 해서 잘라서 더 윗부분에 붙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요크 부분 들어갈 거니까 잘라서 제가 여기 부분만 요크 부분을 넣어볼게요. 자, 종이를 한장 붙여줄게요. 요크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종이를 하나 딱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요크 부분, 여기 부분. 지금 뭐냐면 뒷부분 맞주름 분량 넣을 거기 때문에 맞주름 분량을 1인치 정도만 잡을게요. 길게 1인치 정도를 맞주름 분량을 잡아주고 골시로 놓고, 그러면 맞주름 들어가니까 얘를 1인치 정도 맞주름 분량을 표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여기 맞주름 분량을
조금 이렇게 잡아서 놓고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요큐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요큐 부분도 조금 있다가 잘라서 덧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나면은 뒷부분이 그러니까 뒷 패턴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옆에가 트임이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앞부분에서 트임이 있는데 트임을 조금 더 그럼 넣고 요거 자르고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앞부분 허리 중심선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앞에 부분 여유가 남겨주세요. 조금 있다가 앞에 부분도 주름 분량 식으로 이렇게 주름 분량 들어가는 거 넣을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 놔주시고 허리 부분 체크해 주시고 뒷부분이랑 똑같으니까 뒷부분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앞부분 원형 패턴을 갖다가 놓는데 다트가 없을 거면 어떻게 하라고 내릴게요. 1인치 다트 분량만큼 내린 다음에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그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어깨 부분 이렇게 연장을 쭉 해주시고 아까 앞 뒷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목 부분을 지금 목 부분을 보시면 목 부분이 좀 목을 팠어요. 목을 팠기 때문에 저도 뒷목을 반인치 여기도 밑에도 반인치 식으로 치고 암홀자로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러면 앞부분도 여기서부터 반인치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반인치를 줄이고 앞에 부분 목도 반인치를 키워서 암홀자로 목 부분을 일단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뒷부분에 어깨를 딱 재세요. 어깨를 쟀더니 6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6 안 되게끔 해서 똑같이 그려주시고 아까 뒷판처럼 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보니까 어깨 부분 앞부분에도 어깨에 요크가 있네요. 요크가 한 3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치 요크를 하나 여기다가 딱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보면 주름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주름을 잡는 부분은 제가 1사이즈 정도 앞에 부분에다가 1사이즈 정도 놓을게요. 1사이즈 정도 더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V존이 파져 있는데 V존은 지금 거는 너무 많이 파져 있다 보니까 안에다가 이너를 하나 받쳐 입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얘만 입을 수 있도록 목을 덜 팔게요. 자, 목을 밑 목점서부터 5인치 정도만 내려 볼게요. 5인치 정도만 뭐 5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목 부분에 보시면 자 V로 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크 부분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해서 한 1인치 정도 간 대로 자 이렇게 1인치 정도 여기서 1인치 정도 간 곳과 여기 부분이랑 파줄게요. 자 이렇게 얘랑 목을 판내랑 얘랑 5인치 내린 데는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중심이 여기가 될 거고 여기 부분이 조금 있다가 중심을 여기를 접어가지고 1살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을 접는 데가 오른쪽이 될 거고요. 여기 부분이 왼쪽을 여기다가 맞출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세한 거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놨더니 비슷한 모양새가 지금 다 갖춰지고 앞기장은 뒷기장보다 최소 5인치 정도 짧은 것 같아요. 앞기장이 뒷기장보다 한 5인치 정도 짧고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치에 더 올려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자, 아까 배불림을 여기 밑에다 이제 1인치 정도 배불림을 놓고 곡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앞기장이 뒷기장보다 좀 짧게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 여기 주름 분량이에요. 여기 주름 분량. 여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판이 됐어요. 앞에 부분에도 트임이 3인치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도 트임이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도, 자, 뒷부분은 5인치에 올린 데가, 자, 5인치에 올리면 이게 앞이랑 만날 거고, 여기 부분에서 3인치에 올리면은 여기서부터 트임이 되는 거예요. 자, 트임이 됐고,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패턴이 어느 게 좋으면 되는데, 마무리로 지금 앞판, 요크, 여기 목 쪽이고, 이게 암홀 쪽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요크 부분, 요크 부분이, 자, 잘라서 요크 부분만 좀, 몸판을 지금 잘라볼게요. 몸판을 지금, 앞판, 뒷판, 몸판을 지금 이렇게 놓은 거에서 몸판을 잘라볼게요. 자, 요크를 지금 여러분, 요크를 자른 다음에, 요크를 자른 다음에 여기 부분, 이렇게 지금 요 후라시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 요크를 이렇게 잘랐어요. 요크를 자른 다음에, 자, 요크를 자르신 다음에 1인치 정도를 덧댈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종이를 하나 붙일게요. 종이를 붙인 다음에 1인치 정도를 연장하세요. 자, 1인치 정도 덧 붙이신 다음에, 자, 요렇게 대보시면, 이렇게 돼서 뒷부분에 이렇게 연장, 이렇게 연장된 거예요. 이렇게 연장된 다음에 여기서 1인치 플라스크.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연장한 다음에 1인치 주름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자를게요. 이렇게. 자, 1인치 내린 다음에 또 1인치 더 내린 다음에 접어 볼게요. 자, 1인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여기를 잘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자, 요렇게 되는 부분을 후라시라고 하는데, 자, 여기랑 같이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박은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어디다, 여기인데 4분의 3 정도에다가 티치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갖고 이렇게 후라시라고 해서 이렇게 들뜨게 되겠죠. 이렇게 들뜨게 되게끔, 자, 얘랑 박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1인치 정도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이 4분의 1 정도로 여기서부터는 딱 박아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뜨게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스티치를 때리기 싫다라고 하면 요크 부분 한 장을 더 만드는데, 이거 원단이 두꺼우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마무리 잘라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맞주름 부분 책 써놓고요. 여기는 뒷부분, 얘도 뒷부분.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도 잘라 볼게요. 1인치 내린 다음에 1인치 또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 맞힌 다음에
마친 다음에 목 부분을 똑같이 그려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같이 그려주신 데를 똑같이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1인치 됐던 부분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부분은 프라시라고 해서 주름 부분이라고 할게요. 주름 부분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박는 거죠.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얘도 4분의 3으로 여기를 스티치로 때려줄게요. 자, 4분의 3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스티치로 당기면 이렇게 고정될 겁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되면 앞판, 뒷판 다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떠야 되겠네요. 이제 소매 부분. 자, 먼저 종이를 접어야지 되는데 소매 통둘레가 이 통이 굉장히 넓어요. 자, 일단 종이를 반을 접을게요. 패턴지가 한 장, 소매가 한장다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자, 위에서부터 뭐한 8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선 하나를 또쫙 그려줄게요. 그리고 우리 소매통을 얼마를 줬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얘랑 같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소매 둘레를 딱 하니까 14반. 앞판이 14반, 뒤가 15. 자, 이렇게 소매통을 재신 다음에, 자, 앞부분을 여기다가 갖다가 쭉 15인치 되는 부분. 소매통을, 이거는 뭐, 감자기도 애매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매통을 잡기보다는 요기 부분, 산을 대충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산을 한 4인치 정도, 요 산을 4인치라고 놓아볼게요. 자, 4인치의 산을 놓고, 그 다음에, 앞 길이를 14반을 여기서 나가주고, 자, 소매통이 한14 정도. 한번 대충 볼까요?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산을 5인치로 바꿀게요. 산을 5인치로. 자, 요 산을 5인치로 놨어요. 그리고 14반. 그랬더니 13반. 그러면 대충 이렇게 볼게요.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인치를 놓고 얘를 딱 놓을게요. 자, 이렇게 소매통이 크니까, 자, 감이죠, 이제. 여기서 한 6인치 정도 나가고, 여기 부분에 한 3인치 정도 들어와 볼까요? 이렇게. 자, 넓은 통은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고기. 자, 이렇게 뭐, 여기 부분, 느낌 보는 거죠. 한 6인치 정도 놓고, 여기 부분 3인치 정도 들어와서, 고구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이 아까 14반이 나오는지 체크해 봤더니, 14반이 딱요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자, 됐네요. 그러면, 자, 소매 길이 체크해야 되겠죠. 소매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소매 길이를, 이게 한 9부 정도 될까요? 손목에서 조금 위니까, 한19 정도. 근데 19인데 어깨가 아까 1인치 켜있으니까 18인치 정도만 놔볼게요. 18인치 정도만 놔볼게요. 소매가 너무 짧은 것도 그러니까 19인치. 소매 길이를 19인치 놔볼게요. 자, 소매 길이 놓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돼. 소매, 샤링.
혈인 잡아서 바이어스 쳤으니까 두 배 정도를 두 배 정도까지 두 배 이 둘레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손목 둘레에 하나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목이 요 단면을 봤을 때 한 8인치 정도 여기도 그럼 8인치 16인치 정도가 소매 요 통이 16인치 정도 그러면은 한 16인치 아니까 소매 통을 한 13인치 정도 놓을게요. 소매통을 여기 소매통을 13인치 정도 그러면 6, 20이 13에다가 자 주름 분량을 제가 똑바로 여기서 주름 분량을 약간 H라인으로 가볼까요? 주름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아 가지고 살짝 여기서 똑바로 내리는 것보다는 똑바로 내린 데서 이게 주름 분량을 여기를 다 잡으려니까 두 배 정도 되니까 많은 것 같아서 한 2인치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주름 분량을 한 이 정도 두 배 조금 안 되게끔 제가 줘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차링을 잡아서 얘를 13인치 정도로 가볼게요. 13인치 정도가 대략 제 인치 한 12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12인치로 가까이 12인치 전체적인 여기 12인치로 셔링을 잡아볼까요? 12인치로 자 이렇게 12인치로 여기에선 잡고 볼게요. 자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선을 다시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쪽이 뒷부분이고요. 이쪽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하나를 가져갔다가 자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앞부분인지 알기 위해서 어느 선에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 3인치 떨어진 데 여기서부터 3인치 떨어진 데다가 넛이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쭉 맞춰서 오면 여기 부분이 넛이 표시 다음에 여기랑 체크 자 요크 부분도 여기랑 요크 부분 여기 부분이 요크 이렇게 됐어요. 앞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앞부분도 여기랑 이렇게 왔더니 여기 부분 얘랑 왔더니 이렇게 왔어요. 딱 여기서 딱 만나네요. 그럼 여기 부분이 어깨랑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네요. 자 여기 부분은 앞부분이란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셔링으로 얼마 12인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을 잡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소매까지 됐어요. 자 빠진 다음에 카라인데 카라 마지막으로 카라 떠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카라를 떠볼 건데 이 카라가 목에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목에 딱 붙어요. 이게 붕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에 붙는다는 거는 좀 곡이 많이 쉬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카라를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그려 주신 다음에 목이 좀 이렇게 쉬어져 있기 때문에 목도 팠기 때문에 1반 정도 1과 2분의 1 올린 선이랑 뒷목 둘레 목을 아까 팠으니까 3과 4분의 3이 뒷목이 나왔고 앞목은 이렇게 놓고 앞목은 여기 파져 있는데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목까지 딱 했더니 4인치 여기까지 4인치 자 뒤 앞에가 4인치 자 그러면
둘이 합치면 8인치 정도니까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곡자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뒷목을 3과 3의 3 나가주시고, 앞에 4인치를 나가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직각 맞춰서 올려주시고, 자, 카라 넓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인치보다 좀 큰 것 같아서 1, 4, 1. 그런데,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이 조금 작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뒷부분에는 1, 4, 1로 갈 거고요. 앞부분도 1, 4, 1로 가볼까요? 1, 4, 1, 1, 4, 1 딱 놓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목둘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나식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끝부분을 굴려야죠. 카라 끝부분이 굴려져 있으니까 저희도 여기를 굴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카라를 굴렸어요. 카라를 다 떴어요. 잘라볼게요. 자, 카라까지 다 떴고요. 자, 지금 어렵죠, 여러분? 지금 눈팅하고 어려운 분들은 지금 굳이 이거를 따라 안 하셔도 되고, 일주일 동안 제가 무료로 에그모드에다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 기간에 사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어려운데 여러분들 도전하실 분 도전하시고, 못 도전하신 분들은 자 일주일간 무료로 제가 패턴 올려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자 궁금한 거는 카페에 가셔서 니틀 따미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빠 따라잡기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올게요. 안녕.